서울 20일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여전히 이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육받지 못하고 여전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오늘 하루 밥 먹여주고 상 주고 그걸로 퉁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장애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갖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이동하는 시대로 감사합니다. 공동투쟁단은 이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장애 중심 사회를 재생산하는 정부에 맞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충청북도는 장애 이동권 보장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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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. 이어 충북 장애인 이동권 등 7대 과제와 28개의 세부 정책을 충북도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.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 후 청주시청 임시청사까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.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.